저는 이제 입맛이 좀 매운 거, 좀 이제 매운 거못 먹어요 우리 아이들. 그런 간장 맛으로 네? 이렇게 보세요. 이게 민물장어인데 크기가 100g 이상씩으로 보내드리니까 살짝 두툼한 거 보세요. 이거. 예. 도톰해요. 아, 장어 어머나 세상에, 도톰해야죠. 어머나 세상에. 두툼한 걸 그냥 큼지막하게, 12마리니까. 큼지막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. 이거 보세요. 와. 거의 뭐 스테이크급, 장어 스테이크급입니다. 이렇게 해서 네. 싹싹 썰어주시고, 간장 맛이 또 이제 달달하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이더라고요. 예, 이렇게 해서 그럼요. 온 가족이 와. 드실 수 있는 장어. 꼬리는 일부러 제가 큼지막하게 잘랐어요. 제가 이따 먹을 거니까. 이렇게 해서 꼬리부터 먹어볼까요? 네. 이거 보세요. 이거. 살빠. 두툼한 거 그냥 입에다가. 역시 100g 이상만 보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도톰한 장어, 큰 장어 드셔볼 수도 있는 거예요. 장어는 크면 클수록 또 비싸잖아요. 도톰한 게 더 맛있다고 하는데 그 탱탱하면서도 쫄깃한 맛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거죠. 살밥에 느껴지는 게 달라요. 100g 이상. 와. 잘 눌러보자. 네. 아니, 저는 깻잎에 싸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집에서 다른 거 준비하시지 마시고요. 생강만 채 썰어서 준비만 하시면 끝. 정말 간편하게 장어를 드셔볼 수 있으니까. 현재 나에서 가니까. 그럼요. 네. 집에서 그냥 맛있게 구워만 드시면 되세요. 소금구이도 좋으시고요. 이렇게 양념해서 쌈 드셔도 좋고. 또 드실 줄 아시네. 생강 채 썰어가지고 깻잎에다가 마늘도 넣어주시면 또 좋고요. 이렇게 해서 장어의 그 육질 있잖아요. 씹히는 맛. 왜 민물장어가 영양도 많고 육즙이 쫄깃쫄깃한지 아세요? 바다에서 강을 또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와야 돼. 그 사이에 애들이 막 이게 근육이 생기는 거야. 근육이 생겨가지고 애들이 뭐 영양이 꽉 차 있죠. 자, 이렇게 저희가 뭐 소스 보내드리니까 소금구이, 간장구이, 매운맛 다 좋고요. 집에서 또 이제 여름철엔 보양식 필요하잖아요. 그럼요. 장어탕. 아, 장어 가지고 민물장으로 장어탕을 해 먹어요. 또 장어탕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장어 툭툭 썰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. 야, 국물 보세요. 이거 먹으면 힘이 나겠네. 우리 보라 씨가 너무 이제 장어를 많이 드셔가지고 물 한 모금 하고 계세요. 제가 여기 장어 먹을게요. 자, 장어탕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, 어우, 장어가 큼지막한 게, 보세요, 이거. 장어 살빠 보이죠? 이걸 그냥 많이 뜨거울 것 같아서.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출근했거든요. 장어 밖에 힘이 번쩍번쩍. 번쩍.